경기도가 코로나19와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형 뉴딜 사업, 하천 정비, 코로나19의 의료기반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총 33조 1,999억 원. 1회 추경 예산보다 4조 2,22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모세 혈관 활성화와 코로나19 대응 안전 기반 확충, 도민 교통복지 증진, 공정한 경제 실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모세 혈관을 활성화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에 1,763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기 지역 화폐 확대 발행과 경기도형 뉴딜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에 사용됩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1,14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과 하천 정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 피해 구제 등에 쓰기 위한 겁니다.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선 1,36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교통공사 설립과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 무인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공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 디지털 사회 간접자본과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을 반영했습니다. 돈은 근본 추경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이 행복한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